뿅. 아니 뭐라고? 10월달에 3-1-1-5 유병자 간편보험이 출시가 되었다고? 도대체 어떤 보험이지? 어떤 보험이에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유병자 보험 하면 보험왕, 보험왕 하면 간편보험인데요. 간편보험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가장 비싼 3일 초간편이죠. 앞에 3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그리고 재심사, 재검사에 포함이 되고요. 중간에 1이다, 1년 이내에 입원 수술, 2다,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가장 저렴한 게 바로 5겠죠.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고지하면 가입이 가능한 355 보험. 특히 맨 마지막에 5 같은 경우는요, 6대 질환이에요. 암, 뇌, 신,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 일단은 10월 달에 또한 따끈따끈한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빠른 트렌드와 빠른 신상품 알람 서비스는 저 보호망 유튜브 채널에서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10월 달에 국내 최초로 311-5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311 보험 뭐야? 아, 저번 달에 H에서 판매했던 그 초간편 보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311 보험은 뭐냐면요, 앞에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재검사,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중간에 1은 뭐죠? 바로 입원 수술. 하지만 수술을 뺀 입원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1은 뭐냐면 6대 질환이죠. 암, 뇌, 심, 이렇게 6대 질환에 대해서 입원 수술 진단만 안 받았으면 풀이 패스라는 겁니다. 자, 보호망 근데 마이너스 5는 뭐야? 아하, 마이너스 5는요, 우리 저 보호망이 가장 저렴한 간편보험이 어떤 보험이라고 했죠? 바로 355 보험이라고 했잖아요. 355 보험처럼 보험료와 보장 내용은 동일하게 가져가고요, 고지사항만 초간편 311 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고지사항은 1년 이내에 입원 수술, 수술을 뺀 입원, 또한 1년 이내에 6대 질환, 암, 뇌질환, 심장질환만 고지하면 패스고요. 하지만 고지사항은 초간편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355 간편보험 중에 가장 저렴한 355 보험이고요. 또한 보장 내용 또한 한도와 보장 범위도 355 간편보험처럼 보장 한도와 범위가 가장 높게 구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전에는 초간편 보험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보험료는 엄청 정말 더럽게 비싸고요. 또한 한도도 진단비와 수술비 정말 개미 똥구녕 똥처럼 요만큼 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보험에 아쉬운 분들 가입을 하고 싶어도 보험료는 비싸고 보장 한도는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었어요. 하지만 311-5 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고지사항은 초간편, 그리고 보험료나 보장 한도는 355 보험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311-5 보험은 어떤 분들을 추천하냐면요, 그 전에 비싼 초간편 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비싸게 가입을 했을 거예요. 20년 납입하면 아직까지 초간편 보험은 나온 지가 1-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19년, 18년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입하실 바에는 거의 40% 이상 저렴한 유병자 311-5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보장 내용은 더 한도가 높게 올라가고요, 보험료는 더 거품을 쫙쫙 빼서 보험료는 거의 절반 이하로 다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초간편 비싸게 가입하신 분들, 자, 두 번째예요. 내가 표준체나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되셨던 분들, 아무래도 1년 이내에 입원 수술, 수술 빼고 입원, 또 하나 1년 이내에 6대 질환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3년 전에, 4년 전에, 5년 전에 자잘한 잔병 치레로 보험 청구 많이 하신 분들, 중대 질병 걸리신 분들,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이 거절되셨던 분들은 빨리 손들어 보세요. 모아서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초간편 고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나 보장 한도는 355 보험처럼 311-5 보험으로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보험왕의 입문은 딱 두 가지예요. 보험료는 30개 회사 중에 가장 저렴한 곳으로 추천해 드릴 거고요. 보장한도는 가장 높은 쪽으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요. 3.11-5보험. 고지사항은 초간편. 보험료나 보장한도는 가장 저렴한 3.55보험처럼 가입하시면 대박이다. 자, 이러다가 기존에 가입했던 유병자 보험 다 해지하겠는데? 그럼 어떡하지?